이 지난 라운드에 비해서 선발 라인업이 무려 7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예. 또 다행스러운 것은 이재익 선수가 그 지난 라운드 부천과의 광대뼈 부상으로 교체에 나갔거든요. 예. 이 5명 정도 바뀌었어요. 거기에 지금 이제 홍창범 선수나 맹성웅 선수가 선발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네. 예, 거기에 지금 4, 5, 1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맹성웅 선수가 약간 처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연맹에서 좋은 또 이제 협회에서 좋은 프로그램들 있죠. 그렇습니다. 자, 역동과 한동 하나호키 캐리그2 2021-22 라운드 경기 서울이랜드 FC와 FC 안양의 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두 경기나 덜 치는 서울이랜드 FC이기 때문에 가능성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올 시즌이고요. 자, 전방으로 높게 뛰어보내는데요. 세컨 볼 심동훈 바로 붙입니다. 한익원 다소 둔탁했던 터치. 자, 지금 박스 안쪽에 한 선수가 넘어져 있어요. 예. 또 경합 과정에서의 반칙 상황이 있었던 이게 것인지. 지금, 예, 팔을 썼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좀 또 큰 변수가 되겠는데요. 아하. 최근에 경고 누적 퇴장, 또 다이렉트 퇴장이 두 경기 연속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예. 조금 장윤호 선수가 무리하게 왼팔을 들었어요. 네. 저걸 자, 주심. 주심이 예. 그러니까 야 이거요 지금 서울 이랜드에선 천만다행입니다. 예. 저는 지금 아마 정종용 감독은 아마 심장이요 땅에 예. 떨어졌다 붙었다 했을 거예요. 그렇게 잘하다가 예. 갑자기 떨어져 버렸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해외 축구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로테이션을 돌려서 패배하는 경우. 근데 감독 입장에서도 그런 거를 참 로테이션을 안 시킬 수도 없거든요. 없죠. 예. 예. 오른쪽 측면 자 심동훈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올라. 잘 올라왔어요. 자, 박대한 슬쩍 흘려보내고요. 주고 들어갑니다. 자, 왼쪽 측면 빠르게 돌아서는 모재현. 아, 지금 업사이드 위치에 예. 있었던 것 같네요. 예. 오, 뒤쪽으로 돌아서는 거를 조나탄이 따내고요. 자, 조나탄이 오른쪽 심동훈에게 심동훈 접고 뒤로 내줍니다. 오른발. 맹성웅의 슈팅이었는데요. 중앙으로 그렇습니다. 쏠려서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네. 제가 봤던 좀 조심해야 될 것. 오른쪽 쪽이 지금 눈이 좀 펄해요. 아직도 밑에가. 자, 깊게 날아옵니다. 네. 김진환의 헤딩이었는데요. 그리고 김형진 선수가 쓰러져 있는 아냐. 자, 자 키퍼요. 정민기 골키퍼 바로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왔네요. 자, 레안드로. 안양도 맹성훈과 닛손 주니어가 중앙에 있는데 풀어가는 움직임은 안 나와요. 오히려 역습입니다. 자, 레안드로입니다. 레안드로 그렇죠. 왼쪽이에요. 자, 왼쪽 측면. 저기서 어떤 처리가 나올까요? 접고 그대로 한번 때려봅니다. 못 넘어오네요. 예. 예. 들어 올려주면서 왼쪽 측면. 아, 닛손 주니어의 커트. 조나탄 버팁니다. 자, 반칙 아닌데요. 반칙 그대로. 이야, 온선에서 쇼트까지 휘두르 해봅니다. 보여요. 좀 더 됐을 수도 있겠네요. 정민기 골키퍼 살짝 나와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아, 저는 약간 수비수들 이런 슈팅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홍명보 감독님 생각이 나서. 그래요. 예. 네. 옛날 월드컵 때였죠. 예. 네. 지금 수비 앞면을 때렸어요. 빠르게 처리해봤던 심동훈이었고요. 전진 패스 돌아서면서 자 모재현 각을 만듭니다. 자. 중앙에서 다시 한번 심동훈. 자 오늘 안양의 첫 번째 코너킥. 먼포스트 쪽으로 자 세컨볼 걸렸어요. 왼발 때려봅니다. 빗맞았네요. 예. 예. 날카롭게 끊어 이 볼이 속도 있게 들어가면서 끊어만 들어간다면 네. 지금 김경민 골키퍼도 나와서 처리하기 어렵거든요. 자, 니어포스트인데요. 너무 짧았어요. 예. 예. 한유건 이겨냅니다. 자, 베네가스입니다. 베네가스 오른쪽 측면에서 베네가스 크로스. 자, 코너킥까지 주어질지. 지금 백등규 예. 선수가 커버 플레이를 잘했네요. 예. 네. 자, 이렇게 추가 시간 다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세워두고 있는 홈팀 서울 이랜드입니다. 역동과 감동 하나원큐 캐리그 2021 2라운드 경기 서울 이랜드와 안양의 경기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스피드하고 K리그2의 스피드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자, 이거 좀 더. 자, 리크로스. 예. 세컨볼 흘러나왔습니다. 왼발로 붙여요. 바로 붙이죠. 예, 짧았어요. 이러면 역습인데요. 레안드로 반대쪽에 김인성이에요. 빠릅니다. 자, 김인성이 반대.
하재민 선수가 뛰는 걸 보긴 했는데요. 그렇죠. 예. 또 포항에서 활동 활약이 제일 또 많이 가긴 예. 되죠. 자 이거 중앙으로 안쪽으로 잘 치고 왔어요. 들어오면서 오재현의 아~ 마무리. 하필 예. 계속해서 수비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거 뒷공간으로 심동훈 떨고도 공 슈팅. 아~ 다시 심동훈. 아 야무져요. 예. 심동훈 선수. 김경민 선수 이렇게 보면 이제 좀 그보다는 좀 덜합니다만 어찌 보면 좀 예전에 그 김병직 골킥 지금은 이제 협회 부회장입니다만. 네네네. 자 걸렸어요. 에서 베르가. 베르가스. 베르가스. 결국 베르가스. 저기요. 한 번 만들어내네요. 연습할 때 네. 저런 모습이었어요. 네. 와, 근데 그 모습이 나오네요. 네. 야. 베르가스 오늘 경기 슈팅 한 방 바로 득점으로 야. 바꿔줍니다.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네가스 선수가 이제 연습 때 좋았다라고 이제 김대길 위원이 경기 내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랬죠. 결국 베네가스 선수 좋은 움직임 예 보여줍니다. 한방 하네요. 예. 자 이러면 진짜 김경준 카드를 만지작할 만하죠. 눌 예. 타이밍이 좀 더 빨라질 수 있겠어. 감독은 뭘 봤, 예, 예, 예. 뭘 본 듯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자. 뭐 업사이드나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중거리 슈팅이었고 그렇죠. 예, 뭔가 예. 길목을 막아서는 안양이 업사이드예요? 그렇다면 이제 뭔가 패스를 베네가스 선수가 받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 옵사이드니까 온필드 리뷰를 할 필요가 없었고 뭐죠? 베네가스가 이제 뒤에서 빠져나왔다. 일선준이요. 오른쪽 측면에서 정준현이 붙여주는데요. 조나타 빠르게 던져줍니다. 프리킥 준비하고 있는 박태준 선수. 자 이거 중앙으로 높게 헤더 들어갑니다. 이야 조나탄. 야, 결국 조나탄이네요. 그렇죠. 세 경기 연속 골. 예, 리그 열 번째 그렇습니다. 골. 그동안 계속 고립돼 있어서 뭔가 본인의 역할을 못했는데 예. 이 결정적일 때 나타난 저게 스트라이커예요. 예. 아. 세트 피스 상황 한 번에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가지고. 예. 야 이게 지금요 뒤쪽에 파고 들어오면서 야 볼 이 크로스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냈어요. 지금 아, 예. 잘했네요. 예. 지금 서울 이랜드 수비 라인에서는. 레안드로. 레안드로 직접 한번 때립니다. 어렵게 살려냈어요. 김경중이 오히려 상대 뒷공간으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피드 붙여요. 스피드 붙이는데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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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을 보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주현우 이거 접고 반대 봤어요. 오른발 슈팅. 예. 박태준이 오른쪽으로 주현우. 주현우 왼발로 깊게. 레안드로.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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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을 보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주현우. 주현우 이거 접고 반대 봤어요. 오른발 슈팅. 예. 자 공간으로 패스. 정민기 골키퍼 무리 없이 잡아냅니다. 홈에서거든요. 지금 계속. 자 열렸어요. 으로 빼주고요. 장현호.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자 김인성. 와, 지금 서울 이랜드는요 선수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베니. 예.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동훈, 김경중, 김경중 넘어가요. 올라옵니다. 헤딩. 반칙이 자 선언되지 않았어요. 예. 자, 오히려 지금은 예 서울이랜드의 프리킥. 자 마지막 공격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길게 붙여놓고 그러나 정민기 골키퍼
쉽게 처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은 안양은 연승 행진을 달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짧게, 자, 이거 네. 넘어갑니까? 주고 네. 길게 허둬냅니다. 아, 끝났네요.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 네. 종료됐습니다. 역동과 감동 하나 함께 캐리고 또 2021-22라운드 경기 서울이랜드 FC와 FC 안양의 경기 안양 1-0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